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매각 실시인데 메뉴의 양가로 3번. 매각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라는 거. 시험에 두 가지 방식이다. X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매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방대한데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입찰가, 응찰가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앞에서 말씀드렸죠. 새 매각은 유찰된 경우에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20% 또는 30% 깎아준다. 재매각은 매각 대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실시하는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214페이지 양가로 4번 차순위 매수신고입니다. 2등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 써냈으면 2억 5천만 원 써냈지만 보증금은 2,5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2천만 원만 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 그러면 2억 3천만 원이 남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입니다. 214페이지 맨 밑에. 매각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그 기한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서 정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매각 대금을 다낸 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한 때 신청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낸 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다음에 215페이지 배당 순서인데요. 배당 순서도 시험에 두번 나왔습니다. 33번 시험 봐가지고. 영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영순위고요. 그다음에 1순위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땅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3순위, 4순위 이게 소위 물권입니다. 물권. 근데 물권이 아닌데 물권과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그다음에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요것은 물권하고 똑같습니다. 법정기일이 조세가 앞서 있으면 먼저 배당받고요. 임차권도 확정일자 받으면 배당받는 순서에 있어서는 물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은 이제 5순위 일반 임금 채권 최우선 면제 빼고 임금 채권 먼저 배당하고요.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후순위 조세 채권,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은 각종 공과금, 4대 보험료 이런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8번 부동산의 인도명령.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도명령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고, 단 매각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만 인도명령을 할수 있고, 6개월 넘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민사집행법 주요 개정 내용 216페이지 1기일 2회 입찰제가 도입됐습니다. 오후에 밥 먹고 한번더할수 있는데, 2회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입찰, 호가 경매, 기일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매수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옛날에는 낙찰 길이었었는데 지금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젖매각길 이전의 날로 앞당겨졌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그 다음에 217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9번 인도명령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자, 217페이지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218페이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218페이지 맨 밑에 매수신청대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7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매수신청대리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대리, 명도소송, 인도소송, 기일변경신청, 항고소송, 소송, 배당이소송,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메뉴에 등록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법인인 개업공개사이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부칙개공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못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한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3번에 등록요건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일 것, 즉 부칙개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설정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신청서류인데요. 동그라미 1번 자격증 4번이 들어가야 되므로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증 4번 들어가야 되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여권용사진 들어가야 되고 6번에 보정설정도 미리 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중개업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설정 못하고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업무개시 전에 보정설정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가로 2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의 결격사유인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들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20페이지 매수 신청들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1번이 나왔는데요. 등록 취소되고 3년인데 폐업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단 폐업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3번 실무교육 지정 승인인데 대학, 전문대, 협회만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중개 실무교육은 위탁받아 할 수 있지만 경매 실무교육은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 양가로 6번 손해배상 조치 요거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양가로 7번 휴폐업도 똑같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재개신고 다 미리 해야 됩니다.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것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리행위인데 양가로 1번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즉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이나 소속 공인회사는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임원도 사원도 책임자도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건 카드 5년 보존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인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221페이지 맨 밑에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 관계, 그 다음에 222페이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 사항, 222페이지 디귿 리얼이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디귿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리얼에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할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양권 있으면 설명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상 동그라미 해놓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입니다. 초과. 근데 입법의 불비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도 이상에 포함되잖아요. 100만 원도 못 받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교부해야 되는데 중개 보수는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경우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223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왜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잘 나올 확률이 희박하냐면 출제인들은 계속 기출문제 출제됐던 걸 보고 그 부분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4페이지 의무 금지 행위입니다. 다 똑같고요. 그 4번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니엄만 밑줄 치시겠습니다.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 폐업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는 분이라면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에 휴업신고 또 폐업을 했으면 폐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중개업을 폐업하면 절대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개업공개사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서는 다음 행위는 니언 디귿, 니언 디귿만 밑줄 치십시오. 이 두 개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니언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디귿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예, 그렇죠.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건데 여러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낙찰 받아줄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만 50만 원씩 받아 챙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언 디귿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입니다. 3번 맨 밑에 지도감독인데요.
지도 감독 관청, 우리 핵심 비교 정리에 보면은 맨 뒤에 10번에, 12번에 있습니다. 지도 감독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협회,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근데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방법원장.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요. 협회에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받은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15일, 10일 이런 숫자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그 니엄만, 이거는 다암기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은 다암기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거는 다암기 안 해도 됩니다. 니엄에 폐업신고,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폐업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26페이지 2형, 위에서 네 번째 줄에 2형,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인데,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취소 세 개만 반납입니다.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세 개만 7일 이내 반납이고요.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의 법인인 개업공개사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등록 취소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사망 해산. 사망을 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규정 없습니다. 반납 규정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누가 반납한다고 했어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법인 해산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인데요. 업무정지,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절대적 업무정지 없었죠. 매수신청대리인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업,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요.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스스로 안 하겠다고 휴업을 하는데도 절대적 업무정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한테 기분 나쁘기 왜 그러냐 하니까 기분 나쁘라고 그런다 이러더라고요. 즉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개업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스스로 안 하겠다고 폐업해도 절대적 취소, 스스로 안 하겠다고 휴업을 해도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해도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자, 22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0일 이상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합니다. 근데 매수신청대리의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도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5년 보존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5번 명칭 표시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요.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 신청 내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특히 맨 마지막 밑줄 치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규정이 없죠. 매수 신청 내리의 경우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는 다 했고요. 228페이지부터 그 매수 신청 내린 등록과 공인중개사법 차이점을 비교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때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록에 보면 핵심 비교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236페이지, 56번까지 있는데요. 23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핵심 정리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는 요 맨 뒤에 있는 236에서 252페이지까지 있는 핵심 비교 정리 요것만 가져가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미리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주석을 달아가지고 해설을 달아놨다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핵심 요약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를 4회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재를 구입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는 게 좋죠. 문제는 설명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리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꼭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재를 미리 좀 구매하셔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강의 남은 게 이제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백선 백문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요약 강의를 모두 마치고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